여기까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달자 03지구 재개발한 드류 중흥 S클래스 센텀폴에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움이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살펴보시죠. 두류 중흥 S클래스 센텀폴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19번지 1원에 270세대 공급이 됩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13일, 1순위 해당은 12월 14일, 기타 지역은 12월 15일이고요. 2순위는 12월 16일 진행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2일이고요. 청약 과열 지역이고 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59와 84, 103을 공급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2월 되겠네요. 분양가는 5억 5,900만원인데 중도금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흥토건에서 짓습니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총 45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이 270세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모집 공고가 4개가 동시에 나왔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것은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와 두류중흥 S클래스 센텀폴에는 함께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류중흥 S클래스 센텀폴의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입될 것이 없습니다. 방곡의 일대의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아주 가까이에는 남산동이 있고요. 이 남산자의 하늘채로부터 뻗어나오는 힘이 방곡에로 흘러나옵니다. 이 청라의 힘을 부정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조금 크게 놓고 바라본다면 죽전내거리의 힘이 감삼역으로, 두류의 힘이 그 일대의 반경으로, 청라의 힘이 방곡의 역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어지게 되면은 달서구 달구벌대로의 재편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래 될지 말지 뭐 우회할 계십니까? 두류 중흥 S클래스는 반곡의 역세권입니다. 요렇게 걸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현재는 있지만 미래에는 반곡의 역의 반대편 사거리 쪽으로도 출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건설공사 기간에 반곡의 역 출입구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류 중흥 S클래스가 지어질 때는 완공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두류중흥은 방곡의 역까지 역세권이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임장을 가보시면은 아 정말 여기에 출입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자리에 정말 생기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봅니다. 내당역까지는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걸어가 봤고요. 뭐 이렇게도 걸어가 보고 이렇게도 걸어봤는데 굳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좀 안 듭니다. 괜히 걸었어요. 이게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는 한 블럭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대로변 소음은 적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세대수가 적은 것은 살짝 아쉽습니다. 500세대에 조금 못 미치죠. 83타워가 상당히 가깝게 보입니다. 와 저 마이 크다고. 네 진짜 떡하니 보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요 자리에서는 83타워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저기를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로얄동 가시는 겁니다. 나는 역 가까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83타워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로얄동으로 가시면 되겠죠. 어디까지나 취향과 가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로얄이 비싸겠죠. 내당 홈플러스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뭐 하도 문 닫고 지어 올리는 곳이 많아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내당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후문까지 5분 328m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정문으로 가도 7분 487m고요. 가는 길은 골목길이지만 그래도 큰 길보다는 안전하다 생각이 듭니다. 침침하다라고 하시면은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지가 초포마다라고 하신다면 달자 01지구 기다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달자 01의 시공사는 롯데캐슬입니다. 배치도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이야기하다가 또 딴 길로 샜습니다. 달자 03 두류중흥 많이 사랑해주세요. 현장 인장 영상 보시면서 조정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가 우선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전용 8호제곱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LTV, DTI, DSR
10살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자도 전자 수입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망의 분양가입니다. 두류중흥 S클래스 센텀폴의 분양가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인데 가격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전용 5구는 3억 9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780만 원이고요. 전용 84의 경우에는 5억 5,9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980만 원, 전용 103의 경우에는 6억 6,3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1,160만 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50%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10%, 2022년 6월 3일 납부고요. 잔금 80%가 되겠네요. 또 체크해 보실 만한 건 발코니 별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공급 계약서와 옵션 계약서 따로 쓰면서 공급 대금에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포함되더라도 DSR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만 아예 제껴주니까 더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금액 한번 살펴볼게요. 5구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 발코니 계약금 10%, 발코니 중도금 10% 해서 7,956만원 되겠고요. 84의 경우에는 1억 1,376만원, 103의 경우에는 1억 3,492만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와,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 5억 5,900만원에 확장비 980만원 얹어봐야 5억 6,800만원인데 이게 두류증응 가격이라고요? 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유상 옵션 공사비, 옵션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간 것들이 조금 보인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주방창고, 냉장고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화장대, 거실 조명, 안방 분합창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옵션으로 지금 제공해 준다라고 하고 있죠. 야, 이번에 이거 이놈아들 이거를 이래 냈었네. 옵션이 2마이너스가야 집이 깡통이 아닌데 이거를 이래저래 다 합치니까 882만원입니다. 생각보다는 저렴하죠. 이거 얹어봐야 5억 7,762만원?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데요. 그냥 옵션 가지고 장난을 좀 칠까 말까 했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기분 양보해주고 두류증응에 당첨되는 편이 100배, 1000배, 1000배, 10만배, 100만배 낫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5구가 674만원, 전용 84가 673만원, 전용 103이 654만원입니다. 103이 제일 싸네요. 물론 옵션은 103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만 103이 금액적으로 합리적이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류파크 KCC 스위첸입니다. 달자지구에서 가장 먼저 삽을 뜬 곳이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던 단지로 기억을 합니다. 84 기준으로 4억 7,300만원. 이야, 4억대 분양가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도고개 위에 위치해서 뭐 이런 데를 뭐 하냐, 파도고개가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길이 생겨 먹어가지고 파도고개죠. 근데 이제 그 꼭대기쯤에 위치하니까 지금 보니까 싸 보이는 거지 당시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83타워가 보이는 점, 그래서 이런 로얄 라인들은 대구에서 볼 수 없는 조경을 확인하실 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 S클래스에 비해서는 하위 호환이다, 입지적으로는 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84 기준으로 높은 가격은 7억 5천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6억 5천만원, 이렇게 호가의 조정이 좀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낮은 가격으로는 현재 급매가 나오면서 5억 언더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쓸만한 매물 볼까요? 조합원 입주권인데 5억 1000만원 이런 거 있고요. 12층인데 5억 2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5억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네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쉬웠을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내권에 뭐 6억 언더 가격 굉장히 괜찮죠. 이어서 남산자이 하늘채입니다. 남자하 남산동에 자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두류증응보다 상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건너 달자 01 롯데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남자하랑 비벼보게 되겠죠. 높은 호가 기준으로는 9억 5천, 9억 3천, 8억 7천 나와있고요. 낮은 호가는 7억 원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보니까 7억 중반, 8억까지도 형성했었고요. 쓸만한 매물 한번 볼까요? 뭐 그래도 7억 8천까지는 줘야겠네요. 거의 8억은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프리미엄 단지다 생각이 듭니다. 1368세대라고 하는 이 대단지가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류증응 센텀폴에 스위첸보다는 비싸고 남자보다는 싸고 달자01보다도 싸면 비교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미래가 더 기대되는 달자 일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도금 무이자 굉장히 완판 의지가 보이죠. 이랬는데도 경쟁률 안 나온다, 진짜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 동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참 헷갈립니다. 이쪽이 방고개 쪽이고요, 이쪽이 83타워 나오는 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 우측이 남쪽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01동, 107동이 로얄동이 될 겁니다. 남향에 일조가 좋고 83타워가 보이기 때문이겠죠.
되겠죠. 또 백사동과 백호동의 경우에는 반곡의 역까지의 인접이 좋기 때문에 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동은 뭔가요? 양쪽 단지 조망 다 나오니까 좋은 거죠.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100% 지하주차장 설계도 좋습니다. 조경도 나름대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84A와 103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84A의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84B 타워형이 남서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호수에 따라서 일조가 조금씩 갈리게 됩니다. 특히 103동 요 1호 2호가 임대주택으로 전용 3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3호 같은 경우에는 일조 측면에서는 살짝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1동 3호나 5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괜찮고 102동의 경우에도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여기가 살짝 걸리게 되겠네요. 59B의 경우에는 서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격 보고 좀 혹했는데 약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조합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는 남아있는 콩고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조합원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옥수수 이빠진 듯이 가져가셨습니다. 84A의 경우에는 10층 위로 당첨이 되면 꽤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119세대 중에서 39세대 33%의 확률입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9층 위로 당첨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 조금 낮죠. 일반 분양 12세대 중에서 4세대 여기도 33%의 확률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건 84B 정도입니다. 이 3호 라인 당첨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약에 도전하셔야겠죠.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총 4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4세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구는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깡통만 들어있는 거죠. 원래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옵션을 넣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구조는 양호합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두 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침실 2가 침실 3보다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붙박이장을 넣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면적만큼 아래쪽으로 보존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꽤 크고요. 복도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현관 팬트리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5구 치고는 꽤 크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대피 공간이 모두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침실 1 앞에 있는 발코니가 조금 넓어 보이게 되겠죠. 독특하게 이제 거실에서도 이 발코니, 침실 1에서도 이 발코니로 들어갈 수 있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84A입니다. 21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19세대 되겠고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거 채워 넣으시면은 882만원 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조금 넓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면은 이제 좀 옛날 느낌 날 수 있죠. 그 뒷베란다 느낌 다들 아시죠? 그래도 현관 뒷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드레스룸은 기육자로 넓게 빠져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째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다용도실 넓이가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주방 팬트리가 있으니까 수납적인 부분은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13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25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84B는 타워형이 되겠죠. 여기도 꼭 필요한 거 넣으시면은 이제 98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액은 소요가 되지만 기분 좀 나쁘고 당첨되는 게 낫다 언급을 드리고 있죠. 드디어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타워형이라서 드레스룸이 조금 작은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대신에 이 거실과 침실 주방 굉장히 넓다라는 거 대경화가 타워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야, 이 타워형 거실은 양면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조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되겠죠. 앞동에 당첨되시면은 양면 조망 나오는 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01동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한편 침실 2와 침실 3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침실 2가 좀 뭐랄까 알파룸 느낌이다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잘 살 겁니다. 이어서 103입니다. 4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2세대에 들어가고요. 동 호수가 고정이라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세대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103 같은 경우에는 5베이 판상형입니다. 완전 5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침실 4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고 알파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실 3과 침실 4의 이 벽을 뚫는 옵션이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또 안 뜯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참고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거 넣어봤습니다. 금액은 1356만원 되겠고요. 현관 팬트리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뒤쪽으로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4A보다 다용도실의 넓이가 작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뭔가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용도실의 이 시스템 가구 9번 옵션인데 요게 약간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족한 수납을 요걸 통해서 좀 채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매력점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 1에서 거실에서 발코니
발코니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103, 84A, 84B, 59. 달구벌대로 인접, 달서구와 달자지구의 발전 가능성, 중흥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어쩌면 중흥이 포르지오보다 더 잘 짓는 것 같습니다. 103평면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4세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거 관계없이 전용 103이 전용 면적당 분양가 확장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공급 세대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세우고요. 84A는 4베이 판상형인 것으로 84B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84A도 쓸만한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은 33%지만 표본이 119세대니까 좀 낮죠. 무난하게 당첨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84B를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59의 경우에는 입지 외에 평면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도 입지 보고 간다라고 하시면은 59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분양이 14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12월 3일 분양 공고분부터 대구경북 아파트 입주민의 혜택이 개편됩니다. 입주민 전용 채팅방 운영하고요. 분석 영상 남들보다 하루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1분 요약 영상과 임장 영상 1배속 편집본 공유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청약 분석 영상에서는 고배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시기 힘드셨죠? 1배속으로 편집된 거 공유해드리면은 현장 가보지 않더라도 영상만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말에 입주민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 있으니까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장애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석하는 끈질긴 대경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